자, 딱 물어봐. 할머니 딱 물어봐. 시연이, 언니 보여줘. 안녕하세요, 놀이TV예요. 언제부터 이거 흔들렸는데 이제 이거 뒤에 아주 조그만 이거 났어요. 오, 여기 안에 새로운 이가 나고 있어요. 우리 루비가 처음으로 이를 뽑는 거예요. 아, 한국에 있었으면 치과 가서 뽑았을 텐데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서 집에서 실로 엄마랑 이를 뽑아볼 거예요. 내 친구는 해봤는데 간지럽대. 아, 친구가 간지럽다고 가르쳐줬어? 응, 치과에서 하면 조금 아프대. 치과에서 하면 아프고 집에서 하면 간지럽대? 응. 오, 그럼 잘 됐네. 집에서 해야겠네. 더 이뻐. 회색 보이지요? 네, 은색 보여요. 이가 다 썩어가지고 치과 가서 다 은을 씌웠잖아요. 6개까지요. 실만 있으면 됩니다. 네. 당기면 아니야. 오, 많이 흔들려요. 엄마 나 만져보는. 살살 만져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 해보세요. 실을 이렇게 흔들리는 이 사이에 넣고. 정말 많이 흔들리네요. 실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묶어주세요. 너도 어렸을 때 다 이렇게 뽑았는데. 나 아파? 아니, 하나도 안 아파. 간지러워? 어. 특히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 뽑으면 하나도 안 아파. Ready. 자, 이렇게 실을. 어? 어? 아, 죽었어. 빠졌잖아. 다시, 다시. 이거 너무 작아서 실이 자꾸 빠지려고 해요. 앞에는 올려줘. 어, 또 빠졌어. 아, 빠진데 자꾸 빠지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힘들어. 아, 해봐. 자기가 좀 해봐, 그러면. 다 하고 안아줘. 당연하지. 잘 안 묶여. 이가 너무 조그매서. 어, 완전 다 빠졌어. 무서워. 아, 안 무서워. 제가 좀 찾아봐. 뭘? 어떻게 뽑는지. 그걸 뽑아. 안 뽑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없네. 짠. 제가 자꾸 실 묶는 걸 실패해서 찾아봤어요. 이걸 모르면 정말 저처럼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조금 두꺼운 끈을 준비했어요. 실제로 하실 때는 일반 실이나 치실이 있으시다면 치실을 사용하시면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동그란 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만든 원이요, 위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포개줍니다. 이 두 개의 원이 포개졌죠? 이제 이 안으로 이를 끼워주세요. 자, 이게 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딱 끼운 다음에 그냥 이 부분을 슥 당겨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매듭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주시면 좀 더 단단한 매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웬만해선 풀리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를 빼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이걸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힘있게 당겨주시면 거의 성공하실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예! 딱 물어봐. 할머니 보여주는 거야. 시연이, 시연이. 언니 보여주니. 어, 너무 잘했어, 우리 딸.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빨 보여줘, 이빨. 할머니한테 이빨. 이제 은퇴하고 엄마 안아줄게. 코딱지만 하네? 어디 보자. 우와. 코딱지만 하네.
애기 이빨이다, 애기 이빨. 봐도 돼. 은퇴하러 가자, 은퇴. 짜잔! 짜잔! 언니가 되었습니다. 어땠어? 아팠어? 아팠다고? 진짜 아팠어? 진짜 아팠어? 안 아팠는데 피가 조금 나서 좀 놀랐어요. 그쵸? 아팠어. 아팠어. 이제 세어나는 이는 루비가 평생 써야 되는 이라서 관리를 잘해야 돼. 이제 캐러멜 초콜릿 많이 먹지 않기. 약속! 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벽에 이를 숨기고, 야! 잠옷, 돈으로 바꿔줘요. 아니야, 요정이야. 요정이. 이빨 요정. 근데 코딱지는 왜 봐? 성공! 아니야, 성공 아니야? 성공! 아, 아기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 누구? 우리 딸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벌써 이가 빠지다니. 축하해. 이제 언니가 되는 거야. 축하해. 수습 대화를 잘 부탁해. 안녕. 수습 대화를 분들 다 모아서 꼭 필요할 때는 돈이 없을 때 쓰려. 근데 나 돈 너무 많죠. 100원 넘을 거. 30배건? 50배건? 60배건? 언니 이빨. 글쎄? 이빨 어딨어, 시연아? 우와! 저게 뭐야? 뭐야? 뭐지? 밤새 투스 페어리가 왔다 갔나봐요. 베개 밑에 넣어놨던 이빨이 사라지고, 이렇게 2달러짜리가 하나 있네요. 자, 축하해.